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슈퍼세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슈퍼세트가 당신의 운동을 망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참, 오늘 영상 끝엔 이벤트 공지가 있습니다. 다이빙 스팟에서 제공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슈퍼세트란 무엇일까요? 슈퍼세트란 한 가지 운동을 하고 그 즉시 휴식시간 없이 다음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슈퍼세트는 주동근과 기랑근을 묶어서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2두와 3두를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컴파운드 세트라고 불리는 운동은 같은 부위 두 가지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숄더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파운드 세트와 슈퍼 세트의 용어 구분 없이 두 가지 이상의 종류의 운동을 묶어서 한 세트에 하는 것을 슈퍼 세트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슈퍼 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단연 시간 절약입니다. 아무래도 한 운동을 한 다음 쉬는 시간 없이 다음 운동을 하니 전체적인 운동 시간을 줄이는 데에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틈틈이 짬을 내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방법으로 고려됩니다. 슈퍼세트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서킷 트레이닝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 전형적인 한 가지 운동씩 수행하는 방법에 비하면 조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 유산소성의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슈퍼세트에는 혈류량 등등의 장점이 있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에 각설하고 제가 왜 슈퍼세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철학은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근비대가 목적이든 스트렝스의 증가가 목적이든 간에 점진적 과부하를 하지 않는 트레이닝을 한다면 쉽게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슈퍼세트로 야기되는 세트 간의 쉬는 시간의 부족은 반드시 당신의 퍼포먼스나 스트렝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와 바벨로우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 처음 벤치프레스가 끝나고 진행되는 바벨로우는 벤치프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순환이 벤치프레스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운동 철학은 집중력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순간에 몰입은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숄더 프레스 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숄더 프레스를 할 때 다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100을 쏟아붓지 않게 됩니다. 분명 다음 운동을 염두하기 때문에 자신이 쏟아부을 수 있는 100을 쏟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운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짧고 굵게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슈퍼세트는 여러분의 운동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숨이 차오르고 땀이 나고 혈류량이 증가해서 펌핑이 되고 운동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유산소 운동을 했던 것이고 어쩌면 전에 했던 그 똑같은 운동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제자리 걸음을 했던가 어쩌면 뒤로 걸어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앞으로 꾸준히 걸어나가는 것이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세트의 트레이닝 방법을 잘 고려해 보시고 여러분의 트레이닝에 맞게 녹여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유명한 선수의 루틴이 슈퍼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니 나도 슈퍼세트로 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 난 이 운동엔 집중이 필요하니까 단일 운동으로 가져가고 운동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운동들은 묶어서 슈퍼세트로 진행해야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목은 블리스 세트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도 아닌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블리스 세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부위를 하나 선정한 뒤 그 부위는 일주일에 딱 두 번, 딱 3세트만 5회에서 8회만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간단하게 3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두 운동으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와 케이블 푸시다운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3세트 5에서 8회를 최고의 집중력과 강도로 진행하고 다음 목요일날 케이블 푸시다운을 똑같은 방식으로 3세트 5에서 8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트와 횟수를 줄이고 최고의 집중력으로 운동하는 세트를 블리스 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8월 12일 영상이 게시되는 순간부터 8월 30일까지 인스타에 운동 영상을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블리스 세트 다이빙 스팟 어썸 블리스 라고 올려주시면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으신 분, 제 마음대로 한 분, 다이빙 스팟 사장님 마음대로 한 분, 가장 발전이 눈에 보이시는 분 한 분, 가장 꾸준히 게시글을 올리시는 분, 이렇게 총 5분을 추첨하여 다이빙 스팟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운동에서 화려한 스킬, 화려한 루틴보다 단순하지만 집중력 있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